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9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사전투표 특집 브레이크뉴스 선거캐스터 박시영입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선거구와 상관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집계된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시 기준 투표율 나와 있는데요. 1.23%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선거구별 사전 투표율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1시 기준입니다. 서울 관악구 을은 1.16%, 인천 서구 강화군 을 1.41%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성남시 중원구 1.31%, 광주 서구 을은 1.46%의 투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곳은 바로 광역의원 선거 투표율 보겠습니다. 강원 양구군 3.53%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의원 선거 투표율 1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나 2.45%의 투표율 나왔고요. 서울 성북구 아 0.32%, 경기 광명시 라 0.58%, 평택시 다 0.98%, 의왕시 가 0.63%, 경북 고령군 나 0.93%, 전남 곡성군 가 3.92%의 투표율 나와 있습니다. 평일 낮이라서 아직 투표율이 높지는 않은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까요. 4월 29일 투표 당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께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를 거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선거에 도입돼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전투표. 이미 많은 분들이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해 보시고 편리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사전투표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사전투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사전투표소 찾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선거가 실시되는 12개 선거구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는 별도의 투표 안내문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소를 검색한 뒤에 중앙선관이 사전투표소 검색하기로 들어오셔서 읍면 동명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면 자신이 관내 선거인인지 관외 선거인인지에 따라서 투표 절차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먼저 관내 선거인은 말 그대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의 주소를 둔 선거인을, 관외 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을 말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관내 선거인에 해당될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뒤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손도장을 찍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지지하는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뒤에 기표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외 선거일의 경우는 사전투표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관외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위한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면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으실 텐데요. 역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뒤 바로 이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어 봉함한 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표함에 넣어진 관외 선거인의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된 그대로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 유권자 주소지에 관할 선관 위로 전달되고요. 투표 당일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개표소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사전투표 어렵지 않죠?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 찾으셔서 미리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것 어떨까요?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에 7시에 사전투표 첫날 마감투표율과 더욱 알찬 선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